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구름이 아니라 짙은 안개입니다. 바닷속을 한바탕 뒤섞어 놓은 훔볼트 해류가 육지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습기를 가득 머금은 안개는 바람에 밀려가다 화산섬 정상에 부딪힙니다. 덕분에 건기를 맞은 화산섬 정상에는 촉촉한 안개비가 내리고 충분히 몸을 적신 나무는 열대우림처럼 무성한 숲을 이룹니다. 해발 400m 높이의 군락을 이룬 스칼레시아 숲. 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도록 진화된 나무들은 건기 동안 숲 전체의 다양한 식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런 축복은 동물들에게도 아주 반가운 일이죠.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코끼리 거북.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은 안장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이 코끼리 거북의 등딱지를 의미합니다. 코끼리 거북은 한때 사람들이 들여온 염소와 돼지가 풀을 모두 먹어치우는 바람에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와 염소를 섬에서 없애면서 코끼리 거북도 과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죠. 인간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150년 이상을 사는 코끼리 거북은 오랫동안 갈라파고스의 상징으로 살아갈 겁니다. 한편 안개가 넘지 못하는 화산섬 반대쪽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건기로 바짝 말라붙은 땅엔 시든 풀 몇 포기가 듬성듬성 자랄 뿐입니다. 열대우림과 같은 스칼레시아 숲과 달리 나무들은 푸른 잎 한 장 없이 가지만 앙상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곳을 찾아온 동물도 있습니다.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둥지를 트는 구남새 가족입니다. 수컷은 붉은색 목주머니를 한껏 부풀리며 구애가 한창입니다. 척박한 환경도 구남새의 사랑에는 장애가 되지 않죠. 오랜만에 안개가 걷힌 바닷가. 새끼 바다사자들이 얕은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놀면서 근육을 단련하고 무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도 키우게 됩니다. 머지않아 새끼들도 바깥쪽의 거센 파도를 넘어 갈라파고스 바다를 누빌 것입니다. 장성한 바다사자들의 세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짝짓기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평소에는 암컷과 수컷이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짝짓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용기를 낸 수컷이 바짝 다가가 추파를 던져보지만
어쩐지 암컷은 귀찮은 표정인데요. 암컷이 냉정하게 자리를 피해버리자 무안해진 수컷은 그만 낙담하고 맙니다. 하지만 수컷이라고 해서 처지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파도를 헤치고 뭍으로 올라온 수컷은 건장한 몸집으로 구애를 대신합니다. 암컷이 먼저 다가와 구애를 합니다. 잠시 외면하는 듯한 몸짓은 수컷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이내 수줍은 입맞춤으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합니다. 갈라파고스에도 어느덧 사랑의 계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에는 해가 저문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존의 풍경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벤치에서 노숙을 하는 가족은 그나마 자리를 잘 잡은 편입니다. 좋은 곳을 찾아 누웠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소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들에게 밤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참 불편한 이웃입니다. 참다 못해 실눈을 뜨고 잠시 감상에 젖어보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음악 소리는 점점 더 경쾌해지고 관광객들까지 모여들면서 단잠을 방해합니다. 인간이 처음 갈라파고스에 온 것은 위대한 발견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지상 최후의 천국이라는 갈라파고스. 이곳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계속 바란다면 자연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